그 다음은 김정원님. 4개월 정도 된 실버 토이 푸들인데 대변은 패드에 잘 가리는데 소변은 패드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보호자분이 하셨던 거는 패드를 여러 곳에 깔고 올라가면 간식을 주는 방법. 이 방법을 하면 애들이 하우스로 알게 돼요. 그죠? 하우스랑 뭐 별다름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실수한 자리에서 강아지와 더 놀아주고 사료를 이용한 앉아 엎드리기. 실수하는 공간에서는 더 놀아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잘하고 계셨네, 이거는. 지금은 그럼 화장실이 한 개인 거네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으면 최소 화장실은 두세 개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연의 보호자님은 일단은 패드를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배변 패드에 간식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집 아니면 놀이터 공간으로 인식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보호자분이 하셔야 될 거는 하우스 교육을 일단 훨씬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신의 공간은 배변 패드가 아니라 자기 집이라고 일단 알아야 되고, 대수변을 쌀 때쯤은 보호자가 화장실로 유도를 해주셔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올라갔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몰래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싸는 시간이 조금 일반적이라고 하면 좀 쌀 때쯤 배변 패드를 깔아주시고 그쪽으로 가서 올라가면 주고 올라가면 주고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그쪽에 바닥의 냄새를 맡을 때 하늘에서 던지셔야 되거든요. 뭔가 얘네들이 쌀 때 막 킁킁거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패드 위에서 할 수 있게. 맞아. 대신 보호자가 던지는구나라고 알면 안 돼요. 인터넷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앉으면 주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우스 교육이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몰래 던지는 거, 이 교육을 할 때도 초반에 만약에 앉았을 때 받아먹고 이걸 많이 했던 친구들은 계속 앉거든요. 맞아. 저는 패드 위에 뭐 5초, 10초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하우스 교육 많이 해도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나와 이렇게는 안 해도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제가 들어갔을 때 약간 회방을 놓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러고 일어나요. 그렇게 계속 여기서 쉬는 꼴을 못 보셔야 돼요. 맞아. 그리고 얘가 여기서 쿵쿵거리고 있으면 위에서 하나씩 떨어뜨리고. 결국에 배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도 솔루션을 드리긴 하지만 마법 같은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확률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확률을 올려주려면 얘가 싸고 쌀 때쯤에 패드에 많이 서성거려야 그나마 확률이 올라가지. 싸고 얻어 걸리고 이런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 그런 거를 좀 유도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렇게 간식을 들고 패드 쪽으로 가면 애들이 앉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패드에 올라가 조금 불편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뒤돌아서 다른 공간에 갔다 오셔서 강아지가 패드를 딱 앞에 보고 갈 때 그때 뒤에 그래서 확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일로 가면 간식이 좀 떨어지네. 뭐야? 약간 이렇게. 보호자가 던진다고만 알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몰래 던지면서 쌀 때쯤 조금씩 유도를 해보시고, 제가 지금 그 집을 못 봤지만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방을 막으신다든지 뭐 방을 막으신다든지 최대한 공간을 좁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로 하시면 훨씬 좋을 거고, 그리고 화장실을 모르는 애들은 대부분 집, 놀이터, 화장실 이 개념이 조금은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호자가 하우스 교육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거실이 있다고 하면 소파 기준으로 그 중간쯤이 집이나 놀이터가 돼야 되고, 그 바깥쪽으로 패드를 놓으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영역을 좀 확실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팁인데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준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픽사리가 많이 나니까 화장실을 조금 여유롭게 해주시면 좋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토마토 스프님.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토마토 스프님 감사합니다. 실외 배변으로 고정시켜도 될까요?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사람마다 좀 이 개인적인 좀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수의사들도 많이 다르고 훈련사들도 많이 달라서 저희도 그냥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실외 배변을 해도 좋다고 봐요. 만약에 보호자분들이 산책을 못 나가거나, 만약에 뭐 직장인 분이에요. 뭐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의 가정은 당연히 굳이 실외 배변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자가 뭐 산책을 3, 4번 정도는 계속 시켜줄 수 있고 무슨 상황에서 시켜줄 수 있다면 해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외 배변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실외 배변이 좋죠.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제가 실외 배변을 했을 때는 정말 못 나간 날 2번, 근데 그게 정말 손에 꼽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3번 나갔고 3, 4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2번 정도는 산책 플러스 배변이었고, 한두 번은 그냥 배변만 싸고 오는 그런 배변 산책이었는데, 좀 우리나라에서 실외 배변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미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외
해외에 있었을 때도 거기는 다 실내 배분이잖아요. 어. 근데 그게 이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거기 집마다 다 마당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은 그냥 문만 열고 닫아주면 돼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공간에 높이 쌓아 있는 곳이잖아요. 어. 마당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 어. 일하는 시간도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두 번을 시켜줄 수 있다고 칠게요. 미니멈으로. 어. 그래도 중간 부재 시간이 거의 10시간이거든요. 근데 보통 나가기 전에 밥을 주시잖아요. 그럼 중간에는 못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조금 그나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줄 수가 있는데 한 분이 만약에 아예 뭐 전업주부시거나 집에만 계속 계신다거나 그러면은 가능하지만 악천후든 눈이 정말 꽁꽁 얼어도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강아지들도 날씨 영향을 받아서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얘네도 이상하잖아요. 눈도 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저도 실내 배변을 하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맞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거예요. 아, 맞아. 그리고 실제로 실외 배변을 하면 강아지들이 이 조절 능력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훨씬 더 좋아지긴 하는데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맞춰주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실내 배변을 하시는 게 좀 안전빵이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이인 변봉님, 원래는 6개월 비숑을 키우셨는데 이제 3개월 된 푸들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첫째는 원래 배변을 잘 가렸는데 둘째가 오고 나서 둘째가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첫째도 그걸 따라서 실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저희가 많이 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첫째는 잘 가렸는데 둘째가 오고 나서부터 애가 못 가리니까 첫째도 그냥 그대로 못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나쁜 버릇은 빨리 배우는 거. 그래서 사견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를 울타리 안에 넣고 키우고 계시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첫째는 지금 잘 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도 울타리 안에서 지금 잘 가리고 있는 거겠죠? 보호자가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냐면 일단 합사 교육부터 하셔야 돼요. 배변 교육의 힘든 점이 일단 닭이님의 흥분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배변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흥분하다가 막 놀다가 싸우다가 그러다 실수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둘째를 꺼내주실 때 보호자가 차분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하우스 교육을 시키든지 나오자마자 노즈워크를 좀 해준다든지 그렇게 좀 차분한 교육들을 많이 하시고 보호자가 울타리 안에서 꺼내줄 때는 대수변을 쌀 때쯤 꺼내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수변을 싸고 나서 꺼내줘서 연습을 하고 좀 들어가고 이렇게 점점 해서 일단 서로 만났을 때 좀 차분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쌀 때쯤 좀 배변 패드로 가서 몰래 사료 던져주는 거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임병봉님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얘가 오줌을 실수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흥분하다가 지리는 건지 그건 사실 정말 배변 실수긴 하지만 흥분도 때문에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흥분도를 체크해 보시고 화장실 개수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견이면 화장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개수가 충분한지 얘가 뭐 실수를 했을 때 뭐 패드는 깨끗한지 싸져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합사랑 배변 유도랑 이런 걸 같이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저희 왈스 랜덤 랜선 상담소 저희 와이스 랜선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2, 3주 뒤에 기다리겠습니다. 꼭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